자, 그러면은 현빈 씨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활동하다 보니까 네. 누님 팬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엄청 적극적이세요. 물불 안 가리세요. 일단 다가오세요. 가까이 다가오셔가지고 엉덩이라도 한번 이렇게 만지시면서 자기 아들처럼 처음에는 진짜 놀랬어요 많이. 뭐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요새는 어때요? 요즘은 그냥 다 받아주고. 이거 제가 연결해서 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트로트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가요 프로그램이었는데 방청객 여러분들이 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오세요. 제가 이제 곤드레만드레 활동할 때였어요. 제가 무대에 딱 올라갔는데 그 사진을 제 사진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을 것 같이 연세 네. 많으신 분들이 제 사진을 하나씩 다 들고 계신 거예요. 옛날 사진을 다 드시는 거예요. 와 이제 됐다. 네. 난 떴구나. 그때 이제 한번 흥분을 싹 했죠. 와, 저분들이 있어서 내가 있구나. 제 무대 끝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팬이라고. 손 한번 싹 흔들어드리고. 네. 제가 이제 무대 딱 내려갔어요. 딱 나가는데 다음 가수분 딱 올라가는데 그 다음 가수분 사진. 저는 정말 저만의 팬클럽인 줄 알았거든요. 박경진 씨 네? 정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확인! 뒤에 드래곤도 이렇게 현빈 씨처럼 무대에서 흥분한 적 있어요? 제가 이제 연습생 시절을 6학년 때부터 연습생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7년 만에 앨범이 나온 건데 7년 만에 앨범이 나와서 첫 콘서트를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첫 콘서트를 열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경기장을 다 꽉 채우신 거예요. 이제 처음 인트로 음악이 나가면서 두둥두둥두둥두둥 하면서 이제 막이 올라가는데 심정이 정말 연습했던 그 모든 나날들이 막 지나가면서 아 정말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이 순간만큼은 즐겨보시게 소리쳐 빅뱀 시작해 볼게 새로운 세계로 다 같이 가볼게. 힌트를 드릴게요. 몰래 제가 있어요. 여자친구랑 사귀었을 때 의심도 갈 때도 있고 예. 그 속마음을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좀 알고 싶어서 예. 사실 저희 그 상황에서도 약간 제가 의심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떤 남자랑 뭔가 아 이게 그래서 여자친구분이 나가는 동안 일기가 침대 위에 있더라고요. 몰래 봤는데 그 순간에 그 사실은 걸릴까 봐 그 흥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읽어봤는데 제가 의심했던 그 남자랑 그 기분이 일기 써 있더라고요. 우와. 예. 남자가 대시를 했는데 뭐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까지 다 일기에 써 있더라고요. 우와. 이거 한번 들춰보기 시작하면 습관돼요. 많이 보시죠. 제가 이희재 씨랑 뭐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는데 네. 이렇게 대기실에 있다가 이희재 씨가 옷을 갈아입으러 그 탈의실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희재 씨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메시지가 온 거였어. 형, 전화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쑥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근데 이미 나는 전화를 들고 있고. 응? 확인만 누르면 메시지가 예. 보이잖아요. 딱 눌렀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는 휘재 형이 이 메시지를 봐도 나와 같은 마음이겠구나 해서 제가 나도 이러고서 나도 이러고서는 샌드를 눌렀어요. 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더니 오, 계속 문자가 오더니 그 문자를 보면서 희정이 계속 오? 솔직히 빅뱅은 이렇게 주변 같이 팀원들과 살짝 보고 그래요? 예, 뭐 팀원들 뭐 문자나 그런 건 제가 이제 또 리더다 보니까 예, 네. 제가 이제 검사를 하죠. 가끔 막내 승리나 대성이나 이제 뭐 샤워를 하러 들어가거나 하면은 시간에 이제 뭐 핸드폰을 검사하기 시작하죠. 이제 나오면 물어보죠. 얜 누구고, 너 거기 갔었어? 이렇게 항상 물어보죠. 저도 항상 연습생 시절 때 제 문자를 세븐 형이 검사를 했거든요. 예. 항상 세븐 형이 저한테 너 어디 갔었어? 너 이거 뭐야? 누구야? 이거. 그러니까. 항상 이게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되풀이죠. 과연 정답이 있을지 팀. 네. 네. 정답 확인!
마돈나가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쇼와 같죠. 그리고 사랑은 이 쇼의 클라이막스죠. 지금 여러분을 흥분시키고 또 설레게 하는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내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강수영이었습니다. 이 집 앨범이 283장까지 제가 그 로얄 제가 항상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거 철부지 같아. 개그 수준이 이까지못 올랐다는 거잖아. 매력이죠, 매력. 냉수 먹고 세차릴래? 요거 편지. 정답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너무 길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문 받다 가세요? 도와주십시오. 부럽다는 생각은 정말 많이 해서 성범수 많이 했어요. 도와주십시오.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미지도 있잖아요. 이거. 당하시면 가시죠. 도와주십시오. 말로 풉시다. 야심만만. 편안한 피부 휴식처 퓨어트리에서 문화상품권을. 사임당 화장품에서 문화상품권을. 고감도 남성 캐릭터 캐주얼 엘로 옴므에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